안녕하세요. 이틀 전에 있었던 모리 유스케 선수하고 마르티네스 선수의 결승전 중에서 마르티네스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촉자분들에게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교재에 수록을 했습니다. 당구박사를 실행하겠습니다. 프로샷 선택하고요. PBA 챔피언 포인트 선택합니다. 마르티네스 선수가 32번째 챔피언이 됐는데요. 마르티네스 선수는 지금 개인 통산 4번째 챔피언입니다. 자, 이런 배치였습니다. 모리 선수하고 마르티네스 선수의 결승전 보신 분 계실까요? 저는 유튜브로 잠깐 봤는데, 5세트까지 모리 선수가 2대3으로 이기고 있길래, 이번에는 모리 선수가 우승을 하려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잠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의외로 마르티네스 선수가 역전승으로 네 번째 우승을 했더라고요. 마르티네스 선수가 챔피언이 된 챔피언 포인트가 바로 이 배치인데요. 이런 배치가 있을 때 어떻게 계획을 세우십니까? 당구박사는 대대 26점을 치고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시스템은 많이 외우지 않고 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도 시스템이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런 것까지 시스템을 따로 외워서 치는 것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5&하프 그리고 무회전 노잉글리시 시스템 이런 것을 응용해서 계획을 세워서 칩니다. 예를 들면 마르티네스 선수는 이것을 이렇게 투뱅크 넣어치기로 쳤는데 원쿠션, 투쿠션으로 넣어치기가 되려면 아마도 여기 어딘가에 맞아야 될 텐데 그랬을 때 먼저 무회전으로 여기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만큼 떨어진 이곳에 보내는 무회전으로 보내는 지점 그곳을 큐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가늠을 해보면 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쳤을 때 무회전으로 치면 여기 맞고 넣어치기가 되기는 하겠지만 원쿠션 지점에 와서 얘를 잘 보면 이렇게 무회전으로 넣어치기가 될 텐데 무회전 넣어치기를 쳤을 때 득점이 되겠는가?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회전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흰 공이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때 공이 굴러오기 때문에 맞고 이렇게 갈 때는 이 방향으로 가려는 회전이 남아 있어서 끌어치기 그러니까 이쪽 방향에서 봤을 땐 하단 당점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맞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하단 당점으로 원뱅크 넣어치기를 치는 형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이쪽에서 무회전으로 넣어치기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무회전일 경우엔 요 정도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얇은 듯이 맞았지만, 공은 의외로 이렇게 짧아졌죠. 이 원인은 여기서 출발할 때는 중산당 당점으로 쳤지만, 원쿠션 맞고 투쿠션 맞고 넣어치기가 됐을 때 상황에서는 오히려 하단 당점이 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지 못하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무회전으로 계산하는 것이 비교적 노란 공을 안정적으로 맞추기는 쉽지만 득점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회전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전을 사용한다는 것은 여기가 아니라 조금 높은 곳을 쳐야 될 텐데 그때 이 방향에서 공이 출발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득점이 될 것인가를 예상해 보면 아, 회전은 2팁 정도 있으면 좋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이 2팁 정도 있으면 좋다라는 것까지 판단이 되었으면 이제 이 자리에 와서
5 and up 시스템을 사용하면 원쿠션 지점 어디를 맞춰야 넣어치기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코너를 향해서 쳤을 때 출발점은 17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17에서 코너를 향해서 치면 코너 각이기 때문에 회전이 증폭되면서 20 이상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흰 공은 원 쿠션, 투 쿠션 맞고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실제로 쳐보겠습니다. 두시 방향 투팁 이렇게 밖으로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15 정도를 향해서 들어와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투팁의 회전으로 17 출발 2를 향해서 친다면 맞고 15 정도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팁, 투팁의 투포인트를 향해서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되었는데요. 시스템을 몰라도 득점은 가능한데 확률은 조금 떨어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따로 외우는 것이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많은 시스템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고 한가하다면 외울 수 있겠지만 당구에 전념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전용 시스템을 외우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5 and up 시스템과 노 잉글리시 시스템, 무회전 시스템이죠. 그리고 약간의 경험, 그리고 공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르티네스 선수가 득점한 방법이 이거였고요. 앞돌리기 대회전을 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앞돌리기 대회전을 쳤을 것 같습니다. 뱅크샷은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앞돌리기 대회전을 친다고 하면 내 공은 이쯤에서 출발하는 공이 될 텐데 짧게 들어오려면 60 출발 50 이 정도를 향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왼손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10시 방향 투팁에 4분의 1 두께 정도 치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었을 때 키스 위험이 있군요. 그렇다는 것은 역시 마르티네스 선수가 선택한 투뱅크 넣어치기로 득점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르티네스 선수의 개인 통산 네 번째 PBA 챔피언 포인트를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모리 선수가 결승전에서 놓친 아쉬운 배치들,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쉽게 실패한 배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쿠션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나 20점 전후를 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계획성 없이 아무렇게나 연습하지 말고 질 좋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당구에 진심인 분들은 당구 교재를 당구대에 띄워놓고 연습하는 당구박사의 BPS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